kiss for you. 부동산 꿀팁의 김 회장입니다. 예, 설 잘 보내셨는지요? 예, 원래 부동산 꿀팁 열심히 또 하는 부동산으로 남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정마다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소개할 매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부처님도 계시고 요 탑도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홍유동 계곡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해인사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매물은 참 좋은 곳인데요. 바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소리길, 해인사 소리길부터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에 있는 집터도 있고 텃밭 할 만한 자리, 주차 공간도 확보된 될 수 있는 텃밭 달린 집터와 땅입니다. 예, 본 땅은 보자, 가야면 사촌리인데요. 보자, 요거 집터입니다. 여기 집터 가야면 사촌리 442번지고요. 또 하나는 가야면 사촌리 441번지입니다. 보이시죠? 자, 본 그 집터와 텃밭은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좌우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집터고 우측에는 텃밭입니다. 자, 로드 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웬만한 차는 다 들어갈 수 있고요. 3m 도로 확보된 그런 도로고요. 본 땅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 지금 사람 손으로 쌓은 돌담이 있죠. 돌담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담 쪽에 이쪽의 땅은 441번지 텃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옛날에 사람이 살던 집터 있죠. 집터 위에 이제 철거해야 될 흔 건물이 있습니다. 요거는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목이 돼지기 때문에 전용비는 없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집터에 있는 흔 건물 철거할 때는 합천군 가야면 면사무소 가서 이 건물을 철거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소정의 금액을 예산에 맞춰가 뭐 움직이겠다마는 어쨌든 간에 한번 물어보면은 100만원 남짓의 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문의하면 되겠고 요거는 집터고 요거는 텃밭입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은 집지면 되고 우측은 텃밭이나 요 공간에 또 자그마한 주차 창고를 만들어서 차를 파킹해도 되고 요런 공간입니다. 자, 총 면적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해 놓았습니다.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441번지는 면적이 235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71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적용되는 그런 땅이라 보시면 되고요. 텃밭이든 집터든 앞자리에 축대공사는 조금은 덜 만져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이야기입니다. 소, 뭐 돼지 이런 거를 못 밉니다. 대량으로 못 미고 몰라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뭐 밀 수 있지 몰라도 뭐 그렇게 미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집터가 아닌 텃밭으로 텃밭 내지는 주차 차고를 만들어서 주차도 하고 그리고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442번지를 한번 볼게요. 442번지 자 빨리 일리다 임마. 자, 442번지는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편에 있는 헌집터입니다. 헌집터. 요거는 지목이 돼지고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적용되는
그거는 용도 지역이라 보시면 되고요. 면적은 261제곱미터, 약 79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건물은 약 한 30평 정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지어도 총에는 큽니다. 앞에 테라스 크게 달아내고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위성으로 돌아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좌측에 집터, 우측에 텃밭입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로는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이고 지금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렇게 공사했는 흔적이 있죠. 요거는 오수 관로 같습니다. 오수 관로, 오수 관로고 이곳에는 마을 아니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마을 간이 상수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간이 상수도는 마을 주민들의 규약에 의해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나중에 상수도 설치할 때는 이장님하고 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도시에 계신 분들이 터시 분이 어쩌니 하지만은 그래도 굴러온들이 바뀐들을 빼면은 시끄럽습니다. 종기종기라고 마을 규약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뭐 어처구니 없으면 안 따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본 땅은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전망을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집을 지었다 생각하고 여기도 집을 지었다 생각하고 전망 한번 보십시오. 뷰가 좋죠. 일단 조망권이 확보되니까 정말로 좋다고 보여집니다. 항상 양지 바르고요. 좌향은 여기가 동남향입니다. 열마영호는 동남향이고요. 집터는 텃밭은 남향입니다. 자, 그래 방향을 보시면 되고요. 앞자락에 축대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철거는 필요하고 텃밭은 또 텃밭 앞에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은 뒷간 같아요. 뒷간 화장실 토종말로 통시 그래 통시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것도 집터였는 것 같은데 지목이 안 바뀌었네. 자, 이 사촌리는 살기가 좋습니다. 바로 동네 뒤편에 남산 제일봉인 매화산이 있습니다. 매화산. 자, 한번 보십시오. 매화산. 1010m입니다. 1010m. 제가 얼마 전에 매화산 갔다 왔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매화산에서 이제 해인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남산 제일봉. 해인산 내려와가지고, 보자, 어딜 갔었더라. 해인산 내려와 소리길로 해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소리길입니다. 여기가 홍유동 계곡입니다. 가야산에서 발원해서 내려온 홍유동 계곡. 이곳의 소리길 정말 유명합니다. 사계절 내내 힐링 코스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와이프랑 손잡고 오손도손 걸으면서 이런저런 말도 하고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정말로 저는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는 게 가야산입니다. 가야산. 놀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은 가야산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보면 대장경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천군에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아까 그 집터에서 여기까지는 한 보죠 5분 10분? 아까 그 집터에서 행사까지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여기까지는 한 5분만 오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해인사 IC가 있습니다. 해인사 IC도 한 10분만 아마 충분하게 도착을 합니다. 여기가 해인사 IC거든요. 해인사 IC에서 한 아깨고 집터까지 한 10분 안에 도착하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대구까지는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대구서 지금 소개하는 집터까지는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매매 금액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다시 집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매매 금액이지. 집터랑 텃밭이랑 합쳐가지고 총 면적이 150평입니다. 150평이고 매매 금액은 우리 사모님께서 약 30만원 정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은 합쳐가지고 한 4,500만원 정도
돈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500만 원. 예, 제가 자막으로 또 그렇게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요 집터는 오수, 요 오수갈로, 오수갈로는 여기 맨홀 보이시죠? 맨홀. 요쪽으로 해서 이제 오수갈로를 빼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수, 누수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상수도 갈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지금 못 가서 영상으로만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데 오수든 상수도든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뷰 한번 보십시오. 전망이 좋습니다. 예, 오늘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양지바른 곳에 전원주택 하나 짓고 텃밭도 딸리고 주차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양쪽 보자 양쪽 도로를 끼고 차도 슉슉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집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랜드맵을 보여드릴게요. 랜드맵을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지적도를 보면은 자 아까 전에 좌측편이 442번, 우측편이 441번지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도로가 있죠. 도로가. 이거는 국가 땅입니다. 그래서 지적도상 맹지가 아닙니다. 건축 허가도 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의 동의서도 필요 없는 그런 참한 집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경계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99.9%가 아니고 한 90%는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이시죠? 여기 약 한 90% 이상은 맞아 들어갑니다. 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 봐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지적 경계를 표시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정확한 거는 어느 누구든 측량 안 한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요것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남 합천군 가야면 사촌리 집터 소개를 마치고요. 뒤쪽으로 다시 토지 이용계획 확인회든지 현장 사진, 위성 사진 또 제가 오려내서 붙여가지고 구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50평 4,500만 원, 금액은 시세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세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서로 앉아서 절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동산 꿀팁 김소장이었고요. 올해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부동산 꿀팁 김소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